Times. 네, 역시 야마하답게 만듦새가 기가 막힙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마하답게 네. 뭐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드는 거는 네. 특히 메이드 인 재팬으로 만들 때는 약간 살벌하게 만들죠. 와, 이 사람들 일을 갈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다 돋보기를 장착하고. 정말 그 뭔가 일본 그 장인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말 지독하게 만드는 그 느낌. 그게 딱 묻어납니다 기타에. 예전에 이제 그 야마하의 SG 모델들 있잖아요. 네. 비싼 모델 SG들 300, 400 이런 네, 것들 네. 보면 진짜 마감이 살벌했죠. 마감이 살벌하죠. 네. 근데 오늘도 역시나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역시나 네. 일본제, 일본제입니다. 자, 299만 원의 가격은 동일하고요. 그 오. 픽업이 이제 P90으로 바뀌었어요. 그 험버커에서 P90으로 바뀌어서 사운드가 좀 기조가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브릿지가 이렇게 원래는 튜너매틱 브릿지 스탑바 테이프스터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얘는 트래피즈인데 또 이게 보면은 완전히 여기서부터 트래피즈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박혀 있고 그다음에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한 반근에 그렇죠 어, 반근에 반근에 예. 어, 누가 이름이 떠오르는 반근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반근에, 반근에. 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이 레이싱 테일피스인데 네. 하프 트래피즈라고 우리 별칭을 지을게요. 레이싱 테일. 이것도 보세요. 보이신지 모르겠네. 여기는 고무로 막아. 약간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아, 움직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처음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완전 공중근은 아니고 예. 약간 안전 장치가 있는. 그래서 아, 레이싱 테일피스가 원래 이름인데 하프 트래피즈 레이싱 테일피스로 예. 저희가 별칭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콱 집어넣으면은 좀 장력이 탄탄해지고 그렇죠. 지금 기본 장력으로 해놨을 거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야, 이거를 조금 이렇게 살살살살 잡아 빼면은 점점점 이제 완전히 그 근의 느낌이 좀 더 텐션이 없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야. 자, 그래서 근의 높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잘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레이싱 테일피스입니다. 네. 자, 요게 차이예요. 나머지는 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픽업하고 레이싱 그 그렇죠. 테일피스. RSP02T 하면은 이제 랩스타 아, 프로페셔널 무슨... 02 트레디셔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9만 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7.5cm, 무게는 3.58kg, 두께는 41+2mm, 12프레트 뚜레는 80mm로 거의 실측 차이가 안 나요. 네. 무게만 한 70g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자, 탑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야, 바디는 네, 지금 이 색상이 이게 스위프트 블루거든요. 스위프트 블루. 저는 이 색상이 솔직히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파랑도 잘못 칠하면 되게 촌스러운데. 근데 이거 되게 산뜻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원색에 가깝게 네. 칠했는데도 진짜 색감을 산뜻하게 잘 뽑아냈어요. 스위프트 블루가 있고 이건 색상이 그 저희가 좀 다릅니다. 구성이. 아. 스위프트 블루랑 크리스프 골드, 선셋 버스트. 지난 시간에는 그 크리스프 골드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크리스 골드 대신 어떤 색상 옵션이 있냐면 블루가 하나 더 있죠. 스위프트 블루 말고 문라이트 블루가 하나 문라이트 더 있습니다. 블루. 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스위프트 블루, 선셋 버스트, 문라이트 블루인데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 블루, 선셋 버스트까지는 똑같고 문라이트 블루 대신에 말씀드렸던 크리스 골드 이렇게 세 가지 골드, 색상 골드. 옵션이 있어요. 근데 색상별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구매 전에 색상은 재고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바디 색깔 한번 체크해 봤고요. 솔리드 바디의 체인버드 형태로 예, 체인버드 이쪽에 뭐 많이 까놨어요. 네. 그 사이트 저기 들어가서 그, 설명 링크 보시면은 그 막 유적 발굴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해놨더라고요. 약간 네. 목조 목욕탕 같은 목욕탕 느낌으로 네, 이렇게 들이 파놓은 네.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피스 마호가니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3피스 마호가니에 카본 레인포스먼트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일본제 딱 예. 들어가 있고요. 다이캐스트 네, 너트는 PPS의 41.91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의 305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점버 프렛,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은 P90 타입의 싱글 코일 알리코 5 마그넷으로 브릿지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하나, 그리고 마스터 톤 하나에 푸시풀 포커스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서
포커스 스위치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약간 코일을 좀 더 감는 오버와운드의 효과를 줘서 미들이 두툼해지고 중저격대가 두터워지고 고음역이 약간 살짝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를 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상태에서 뽑았을 때는 약간 개인 부스트의 네.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역시 5의 픽업 셀렉터로 픽업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픽업 사운드를 약간 지연시켜서 하프톤의 효과를 주는 2단 4단의 사운드를 강제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브릿지는 말씀드렸던 반근에 네. 레이싱 테일피스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비교해볼까요? 두텁구나. 다르긴 다르네요. 확 다르네요. 네, 확실히 두터운 험버커 네. 사운드가 나네요. 예. 일단 포커스 사운드를 안 들었네요. 오우 묵직해. 오우 묵직해. 험버커 두 개인데, 그러니까 저희 피구공 두 개인데 열 개씩 들어야 되니까 진짜 은총이가 그리워지죠. 나 은총이 오는 줄 알았어 오늘. 양진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누구 불러놓고 생각해. 불러놓고 생각해야지. 마샬 게임만 치시다가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시네. 아 이거 봐. 반만 하면 안 될까? 반만. 터질라 그런다 그죠? 제가 매크로 하는 이유를 알았어. 그렇죠. 매크로밖에 답이 없네. 매크로로 해야 그나마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들어 넘어갈 수 있다. 좋네요. 피공 사운드 좋네 이거. 듀얼리스트고요. 팬더에
매력적입니다. 네. 완전히 매력적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락킹한 레드락까지도 어우 되네. 와우 오 이게 여기까지 나오네요 피구공인데. 그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피구공 사운드 치고는 굉장히 그 알맹이가 좀 두툼한 예. 사운드 좋았습니다. 마샬 게인. 오 이거 궁금하네 진짜. 강렬합니다. 오, 깨끗하고 강렬하고. 그러니까요. 이 깨끗한 느낌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뭐 약간 네. 그 태판야끼, 철판구이 네. 느낌의 그 소고기 같은 소고기라도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얘는 그거보다 살짝 또 덜 느끼한 약간 오리? 야, 그, 오리 기름 오, 느낌? 아, 그런 더 거, 건강한 네. 느낌. 오, 소리 좋다. 네, 반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구공 사운드 비교해서 이렇게 잘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기타로 피구공을 타자. 기타로 피구공을 타자. 오토바이 타고 이제 피구공을 타요. 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의외로 되게 기름기가 있는데 예. 있는데
또 부담스럽진 않고 네. 되게 엄청 건강한 기름.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메가3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에서 오메가3 점점 건강한 기름으로 네. 자꾸 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뭐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네. 일본제는 네. 하드 케이스가 프로페셔널한 네.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는 소프트 케이스 그리고 엘러먼트는 케이스 안 줍니다. 그래서 그거 좀 빈정상하겠는데? 네, 약간 빈정상하죠. 자 오늘 버즈비에서 그럼... 사면은 저 서비스 케이스 하나 드리겠죠 뭐. 어 그래요? 네, 서비스 아, 케이스 네네. 하나 주니까. 서비스 자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대로네요. 그대로입니다.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저는 사운드가 하나 올랐습니다.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점. 네. 평균 점수는 79.5. 계속 80점 바로 밑에서, 턱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RSP 02 T 모델 보셨고요. 이제 내려가 볼게요. 스탠다드. 이게 예전에 이제 720 막 이런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네요. 아. RSS 레브스타 스탠다드 20 모델 먼저 하고요. 또 이어서 바로 02 T 모델 하고요. 아. 가격은 129만 원입니다. 요건 좋다. 네. 엘러먼트로 내려가면 가격이 이제 79만 9천 원, 8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일본제 말고 인니제 네. 한번 해보도록 인니.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